와, 낭만 쭈꾸미 먹으러 왔어요. 와, 맛있겠죠? 오, 지글지글. 쭈꾸미야. 이거는 뭐지 또? 이거? 네, 해랑씨. 어, 사실 왔나? 해랑씨, 이건 또 뭐야? 차돌박이. 차돌박이. 네. 차돌박이랑 네. 쭈꾸미 먹으러 왔어요. 이필 동생하고 방송 끝나고, 해랑씨랑. 네. 여기 낭만 쭈꾸미 가게 끝내줘요. 우와. 이게 1, 2, 3, 4, 5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낭만쭈꾸미는 1층, 2층까지 낭만쭈꾸미고, 여기는 다녀간 사람들이 있어요. 샘 해밍턴, 송가인. 와, 광인이. 어, 김호주 가수님. 우와. 하여튼 문도현, 문세윤, 지대한님, 개그맨 이용진, 하여튼 엄청 많은 유명한 분들이 쭉 보이시죠? 이만큼 왔다 갔어요. 와, 여기는 와 확실하게 맛집인 거 인정. 오, 아고, 요건 또 나태주님. 여기는 누굴까요? 샘 해밀턴. 아하. 네, 이. 피디야, 이 사람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아, 아. 누구? 신동엽. 뭐 그래, 신동엽이. 누나 이거 누나 이래 갖고 찍어 있어 내 보고. 야, 이거 누구 이겁니다. 이거 하여튼, 누구 하여튼. 와, 신동엽, 신동엽.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때 있잖아. 네, 엄청 네, 많이 네, 다녀봤어요. 네. 자, 여기는 여기는 신체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산책할 수 있는 멋진 곳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일 제가 눈에 들어왔던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인가 하면, 난 살쪄도 귀엽거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귀엽죠, 그죠? 진짜 글이 귀엽죠? 난 살쪄도 귀엽거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멋져요. 자, 여기서 오늘 밥을 먹고, 이야, 분위기 조금 더 안으로 가볼까? 이따만큼 넓어요. 이게 1,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식당도 완전 오픈돼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곳. 이거 아시나요? 추억의 라면 땅. 어, 갈 때 이거 하나 사서 가야지. 추억의 라면 땅. 우와. 우리가 자랄 때 이런 라면 땅을 먹었잖아요. 오, 좋다. 하여튼, 여기는 밤이 되면 저기 불들이, 불 조명들이 이쁘게 돼 있대요. 여기는 밖에서 불꽃놀이도 할 수 있고 엄청 좋은 곳이에요. 다음에 밤에 우리 애기들과 한번 같이 와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글지글 맛있게 우리 해랑님께서 지금 요리를 하시고 계세요. 이쁜 사람, 노래도 잘하는 사람, 해랑TV. 아까 제 방에서 노래 같이 했던 아주 이쁜이에요.